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팟캐스트 오다방, 격조 높은 팟캐스트 오다방이 2017년에도 여러분 곁을 찾아뵙습니다. 새해 첫 방송. 네, 뭐 좋은 꿈 꾸고 계신가요? 네, 언제나 저희 오다방이 그런 것처럼 오늘 새해 첫 방송도 특특방송입니다. 어려운 분을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나누시겠습니다. 정창수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직함은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나라살림이라는 게 예산이죠? 네, 예산이고요. 네. 살림이라는 게 살려낸다 뭐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좀 좋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아, 예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 네. 면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은 나라를 살린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 예산이 저희 주 대상입니다. 네. 아니, 왜 예산에 관심을 가지세요? 제가 그 처음에 시민단체 근무를 했는데요. 네. 경실련이라는 곳에서 98년도에 경실련 요번에 네. 유명해졌습니다. 대표님이 어디 가시는 바람에 그렇죠? 네, 풍파가 많죠. 네, 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경실련. 네. 거기서 제가 저희 간사였는데 네. 그때 제가 맡은 업무가 정부 예산을 하는 그 모니터하는 업무였어요. 아. 근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 19년째 네. 계속 이 분야만 하게 됐습니다. 19년. 네. 그러니까 2017년이면은 아니 97년, 98년부터 만 19년. 네. 그리고 네. 내년에 이제 드디어 횟수로 20년 네.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네. 예산을 감시해 오시고 또 예산 문제를 연구해 오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박사님이십니다. 보통 시민단체 간사 하셨던 분이 박사 되려면 똑같은 사짜긴 하지만 굉장히 고생하셨을 텐데. 네. 그러니까 단체에서 근무하시면서 공부를 하신 거죠. 아,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그 이거 예산 감시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네. 밑빠진 독상이라는 걸 진행을 했어요. 아. 근데 그 밑빠진 독상이 굉장히 네. 사람들한테 호응이 좋아 가지고 네, 기억납니다. 네. 제가 36개월을 했습니다. 매달 한 군데씩 낭비하는 곳에다 밑빠진 독을 상품으로 갖다 주는. 경실련 차원에서요? 아, 그때 이제 함께하는 시민행동. 함께하는 시민행동. 네. 그랬는데 성과가 좋았어요. 네. 36번 상을 줬는데 네. 16번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우와. 그래서 1조 네. 4천억을 세이브한 거예요. 그래서 제 그때 월급이 100만 원이 안 됐거든요. 네. 한 달에. 그래서 제가 감사원도 1년에 2천억도 못 아끼는데 네. 1조 4천억이니까 스펙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교과서 7군데 제가 실리고 우와. 그 이제 환경재단에서 주는 장학생 제도가 있어요. 네. 거기서 저희가 이제 선발돼서 네. 학비를 대줬기 때문에 학위를 받게 된 거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처음에 예산 감시 운동이다가 이제 대안 운동, 뭐 무상급식 이런 건 대안이잖아요. 네. 지금 이제 정부 구조 개혁 여기까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36개월이면 3년이잖아요. 네. 3년 동안 국가 예산은 1조 4천억 원을 아낄 수 있게 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저 혼자만 한 건 아니지만 아니, 물론 실무는 저 혼자 했고 거기 네. 거기 주역이셨는데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포상이 국가로부터 주어진 건 아니고요. 네, 전혀 없었죠. 네,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 그냥 다른 시민단체 네. 네. 환경재단에서 네. 도움을 많이 주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학비하고 조금, 뭐 네. 생활비 100만 원을 1년 동안 네, 지원했습니다. 네. 물론 굉장히 고마운 지원이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지원은 네. 아니네요. 1조 4천억 원에 비하면. 자, 새해부터 네. 대한민국 예산 1조 4천억 원을 이미 세이브 시켰던 진짜 애국자 네. 우리 정창수 소장님을 모신 까닭은 뭐니 뭐니 해도 나라 살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우리 청취자들에게 나라 살림 예산이 왜 중요하다 한 말씀으로 해주신다면 그 저희가 세금을 많이 냅니다. 네, 많이 내는데 네. 이제 그게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우리는 보통 1억만 넘으면 느낌이 없는데 네. 우리나라 GDP가 2015년 기준으로 1520조 정도 됩니다. 1520조. 네. 네. 근데 정부 예산이 네. 그 400조예요. 네. 그리고 공기업들 이런 거 빠졌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 한 70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순수한 예산이 400조고 네. 공기업이 쓰는 돈까지 매출이나 뭐 이런 거 합하면 700조가 넘는데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대통령이 핸들링 할 수 있는 돈이 700조다 이렇게 봐도 대충 맞는 겁니다. 다는 아니지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네네. 그리고 그런데 우리나라 굉장히 작은 정부거든요. 세금도 적고 네. 다른 나라는 이게 이제 7, 80%까지 가요. GDP에. 아. 근데 우리는 한 반 정도 되는 거죠. 네, 반, 네. 뭐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데 근데 경제 전문가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중에
예산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네. 그럼 제가 볼 때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무지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걸 알고 있다면 좀 사기가 아니냐. 네네. 이제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절반이 사람의 의지대로 정치의 의미대로 정치의 어떤 의지대로 되는 건데 그 부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경제를 논한다는 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저 코끼리 더듬이 아니면 사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름을 국가경제라 붙이든 국민경제라 네. 붙이든 네. 하여튼 국가 단위의 경제적 삶이 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산이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돌려 얘기하면 예산만 좀 제대로 쓴다면 국가경제, 국민경제도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네.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건 내버려 두고 네. 시장이 할 수 없는 일 있잖아요. 시장이 네. 할 수 없는 일은 주로 그 돈으로 안 되는 문제 아니면 좀 긴 안목에서 뭔가 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돈이 안 되는 문제 이런 거. 그러니까 돈이 당장은 돈이 안 되는 거. 네, 네. 예를 들어 뭐 저희 복지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국방도 사실은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문제 아니면 네. 긴 안목에서 투자해야 되는 거. 네. 예를 들면 뭐 인적 자원을 좀 뭐 한다든가 R&D를 네. 한다든가 네. 이런 네. 것들은 우리가 흔히 네. 옛날식으로 생각한 뭐 도로를 닦는다든가. 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왜 가끔 정치가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가 오류이듯이 네. 예산이 나랑 무슨 상관 있어라고 얘기하시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 이제 광장의 촛불로 네. 정치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줄어들은 것 같아요. 네네. 특히 이제 청소년, 청년 세대에서 그런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네. 거기까지는 반가운 건데 예산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라는 분들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죠. 많이 남아 있죠. 저희가 15일 날 김재동 씨랑 저랑 같이 북콘서트를 했어요. 이 책 에 대해서 언제 15일? 12월 15일이요. 아, 지난해 네. 12월 15일. 예. 근데 많은 분들이 김재동 씨가 인기가 있으니까 네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자리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안 온 분들이 많은데 아. 막상 그날이 되니까 뭐 헐렁해진 건 아니지만 좌석이 꽉 차진 않았어요. 몇 석이었는데? 200석 정도인데 몇 석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김재동 정청수 라인으로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네. 200석을 못 채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야 상관은 없지만 네. 김재동 씨가 오는데도 예산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안 온 네.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산에 대해서 어려워하죠? 숫자가 들어와서 그런가요?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정보 접근이 어려워서 이제 모르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전문성 문제죠. 이제 네. 이렇게 정보가 와도 그걸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요. 이를테면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담배를 피시잖아요. 네. 담뱃세를 올렸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그런 분들은 앉아서 그 주머니를 강탈당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담뱃세가 뭐 지금 13조 원 연간 네. 뭐 그래서 거의 더블 가까이 늘었다. 이러면 아니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면 누구나 관심 있지 않나요? 근데 역설이네요. 그러니까 예산의 역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치하고 똑같은 거죠. 네. 막 욕만 하고 이게 진짜 투표도 안 하고 네. 뭐 그러면 결국 자기도 손해가 오잖아요. 네. 담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담배 피시는 분들 욕하면서 담배 피실 텐데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이 왜 그렇게 됐고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결국은 그냥 뺏기면서도 굉장히 이제 못난 모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일반이 바보같이 살았다는 네. 얘기가 되네요. 지금 소장님 일하시는 나라살림연구소는 언제 만드신 소장님 만드신 거죠? 네. 전 이제 지금 4년 됐고요. 그 저희 이제 한 상근자 4명과 네. 반상근자 8명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협력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말 밥만 먹고 예산 감시만 네. 하시고 저희들 스스로 변태라고 얘기하는데요. 변태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표 그리고 숫자 채우고 그걸 맞춰가는 과정에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네, 네. 변태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 사람도 그 자체를 싫어하는데 네. 저희는 그 즐거움, 행복함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아, 우리가 변태가 아니냐 이런 이제 네. 그 약간 저희들끼리의 자조적인 네.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그 변태들이요. 요번에 굉장히 시의적절한 책을 내셨어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책 제목이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입니다. 우리 정창수 소장님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함께 일하시는 연구위원들이 내주셨는데 이 책에 대한 반응이 뜨거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네, 한 일주일 정도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2세를 찍습니까? 주문이 많이 온대요. 팔리는 건 모르겠는데 네. 그 서점이나 이 기타 이 저 출판 하시는 분들이 네. 좀 잘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셔서 주문을 한 대여섯 배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아니 근데 이게 요새 이런 책 만들면요. 1년 동안 첨부 팔리기도 어려운 거거든요. 원래는요. 그렇죠? 예, 예. 출판 여건이 굉장히 나쁜데 근데 12월 25일에 나온 책이 벌써 2세를 찍고 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최순실에 좀 집중하신 거죠? 원래는 제목을 네. 박근혜 최순실로 하려고 했는데 네. 출판사들이 저희들을 많이 거부를 했어요. 네.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 혹시나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탄핵이 인용되지 네. 않고 그래서 박근혜가 살아남으면 네. 그래서 뒤끝 장렬이니까 네. 네. 저희도 사실은 고민하다가 네. 최순실로 집중하자. 왜냐하면 네. 거기 다 의미가 박근혜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했고요. 그래도 이게 내용에 의미가 있는지 어저께 밤에 전화가 와서 네. 특검에서 오늘 저한테 강의와 그리고 자문을 요청하는. 와, 특검에 가서 박영수 특검에 가서 네. 강의를 하세요? 네, 어젯밤에 이야. 제가 9시에 자는데 네. 잠자리 9시에 드는데 한 10시 다 돼갖고 전화 와가지고 오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일정이 원래 오후에도 있었는데요. 네. 특검에 협력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네. 약속 취소하고 와.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 팟캐스트는 당연히 해야 되니까 여기 네, 왔고요. 네, 네, 네. 아니 그 놀라운 게 여러 가지인데 9시에 주무세요? 예, 네, 제 아버님 원래 군 출신이셔가지고 네. 생활이 원래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도 9시면 정말 주변에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그때 주무시는 분들이. 그렇죠. 이제 토크 콘서트 같은 건 저녁 때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좀 특이한 날이죠. 그러니까 저녁에 술자리가 없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집에 한 6시나 7시 들어가니까 네. 그렇게 자는 거죠. 몇 시에 일어나세요? 그럼 이제 한 3시나 좀 일 있을 때 한 시쯤 일어나고. 아, 일 있을 때 새벽 1시요? 오늘 같은 날은 특검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네. 한 시쯤 일어나서 이제 일하고 뭐 그런. 우와. 네, 아니 뭐 사는 거야 자기 마음인데.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저는요 새벽에 자는 사람들은 여러 봤어요. 네. 뭐 여섯 시쯤 잔다거나 그래서 오전에 좀 주무시는 분들은 봤는데 야 새벽 1시 거의 스님보다도 더 빨리 일어나시네요. 아버님이 원래 4시 5시쯤에는 네. 기상하거든요. 그럼 아들 삼형제가 바싹 일어나가지고 하는 습관이 돼 있어서 그 날이 밝을 때 일어나면 굉장히 불쾌하고 왠지 그 하루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렇죠? 사실 네. 컴컴할 때 일어나야지. 정말 아침형 인간이십니다. 아침형도 아니네요. 하여튼 야 그래서 특검에 가서 강의도 하시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 정 소장님은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최순실 박근혜가 국정농단을 했는데 네. 그것의 핵심은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는요 네. 헌법에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하고 네. 예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에 관련된 것도 물론 많이 관여를 했는데 그 법에 관련된 것 중에 반 이상은 또 예산과 관련되어 있어요. 네. 예산은 그 자체로도 또 저희 역할이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냥 장난으로 무슨 국가를 농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네. 돈이죠 목표가. 박근혜 최순실이 돈을 벌려고 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이후에 이제 문제는 한 몫에 버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버는 것까지 네. 시도했다고 했다는 게 저희 이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건 미르재단 K스포츠 뭐 이런 걸 만들어서 네. 박근혜 퇴임 이후를 준비했다 정도의 이해만 있는데요. 네. 예산을 직접적으로 건드립니까 최순실이? 네네. 그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 개가 많은데요. 네. 저희가 100여 개 찾아냈는데 100개가 예. 넘어요? 예. 단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네. 전국의 지자체가 243개거든요. 네네네. 광역을 빼면 226개입니다. 네. 17개 광역을 빼면. 근데 이제 227개 중에 220군데에다가 스포츠센터를 전부 만들어줘요. 예산으로. 그리고 그 스포츠센터에 그 운영권을 받아가지고 수익금을 잘 가지게 돼요. 그 다음에 테라 테도상가 뭐 아니 잠깐만 네. 천천히 좀 가시죠.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 스포츠센터가 다 생긴다. 네. 예산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해가지고 다 만들어주죠. 네. 그리고 TV 광고에는 마치 그냥 무료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만약에 무료로 만들어주는 건 맞는데 네. 운영비는 지자체가 내야죠. 네. 근데 그 운영을 관리를 자기들이 가지게 되면서 수익금을 가져가고 어떻게 자기들이 가질 수 있습니까? 또 이제 그걸 작업을 했죠. 아. 그러니까 문광부서를 지어주면서 네. 이렇게 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운영권을 그게 네. 누가 먹는 거예요? 그 이제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 K스포츠재단이 전국 구청, 군청에 네. 설치된 스포츠센터의 운영권을 먹으면서
그럼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카페 뭐 테드데로스인가 뭐에 왜 비선 실세들 만날 때 했다는 만났다는 카페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하나씩 모두 만들어서 그것도 운영하고. 그래서 그 카페를 브랜드를 이제 전국화시키는 것까지도 기획을 아주 촘촘히 이런 기획들을 했어요. 와 그러면 그게 스포츠센터가 규모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뭐 지하철마다 뭐 있는데 다르겠지만. 주로 뭐 한 200억 정도 되는 정도 규모들이죠. 하나에 200억이요? 예, 체육관도 다 그렇죠. 한 비싼 건 500억 뭐 이렇게 되면서. 그럼 그거 자체도 어마어마한 예산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인력도 또 운영하기 위해서 꽤 투입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게 다 K-스포츠 재단 직원들이 나간다? 예. 아니면 하청을 주거나.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박근혜 최순실이 보통이 그러니까 아니군요. 그거는 당장 얼마가 되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네. 쭉 저 20년, 30년, 50년을 이제 계속 돈을 가져가는 파이프라인인 거죠. 한 군데에 1억씩 남긴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220억 되고. 네. 아니 그렇죠. 뭐 500억, 뭐 200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그 시설을 졌는데 1년에 1억 못 벌면 바보죠. 네. 1억씩만 벌어도 220억, 230억, 2억씩 벌면 500억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근데 전체 100여 가지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니까. 그런 게 100개가 있다고요? 와,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의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최종적으로 현지 시점에서 네. 수사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네. 그 대중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에서 찾아낸 건 1조 4천억이에요. 이번에도 1조 4천억. 네. 네. 근데 예를 들어 거기는 이런 게 빠져 있죠. 뭐 국방 요즘 의혹이 많잖아요. 그런 그렇죠. 뭐 최순실이 네. 로키드 마, 네. 마틴을 만났다. 그런 건 우리가 확인이 안 되니 그걸 안 파악 안 시키고 네. 뭐 그런 거 다 빼고 네. 확실히 파악이 된 것만 예산서에서 찾아낸 게 1조 4천억입니다. 1년에요? 아니, 작년 올해 내년인데. 네. 그러니까 이 작년에 별로 없었고 네. 올해하고 내년이 이제 주로 있는 거죠. 거의 2년 동안. 네. 직접 최순실 주머니로 들어가기 위한 뭐 장기적으로든 어떻든 예산 편성이 1조 4천억 원이 된다. 그리고 아까 그 스포츠 센터처럼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까지 치면 이제 그건 도저히 숫자를 셀 수가 없죠. 하나만 더 해주세요. 그 예를 들면 또 이런 물론 또 스포츠 문제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평창 올림픽 하면서 강릉에 있는 그 저기 빙상장을 원래 철거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게 원래 사실 돈이 저희 아끼는 거거든요. 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니까. 네. 근데 그걸 철거를 안 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거기다 프로스포츠단을 만들기로 해요. 네. 그리고 빙상 프로스포츠단을 만들어서 네. 하는데 그 안 하기로 한 것도 문제지만 프로스포츠를 만들어 장시호가 운영하게 하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운영권을 근데 그게 스포츠단이 그 경기장의 운영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운영권을 25년 하고 한 번 더 자동 연장하게 하는 50년 그렇게 하고 그 뭐냐 법을 또 개정해서 100년으로 늘리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이분들의 근데 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얘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네. 모든 프로 구단들이 네. 혜택을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프로 스포츠 중에 자기 스스로 자립하는 스포츠는 야구밖에 없습니다. 야구도 좀 뭐 사실상 모기업에서 네. 좀 오죠. 네. 근데 이제 근데 그 스포츠단들이 적자를 네. 보면서 운영을 왜 하겠어요? 네. 그 저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이 스포츠단들에게 지원금이 가요. 80억에서 네. 100억씩. 네, 네. 토토 복권한 걸로. 네. 근데 그걸로 받고 이제 적자를 메꾸거든요. 네. 근데 이들이 아까 빙상장 하면서 법을 바꿔 가지고 뭘 했냐면 네. 뭐 그 지자체들이 있는 그 경기장을 이들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용권을 다 이제 아까 얘기한 50년씩 갖게 하고 그다음에 수리하거나 이런 것도 지자체가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뭐 수익금 전액을 자기들이 가지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덩달아 같이 혜택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는데 재벌들은요 네. 삥을 뜯긴 게 아니고 더 큰 걸 탐하기 위해서 작은 걸 버린 거죠. 대탐 소실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은 이 스포츠 단 하나만 해도 이들이 얻을 이익이 네. 1년에 적어도 이제 50억에서 100억씩 이제 축구든 뭐든 다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깟 몇십억 뭐 그 저희 최순실 쪽에 주고 뭐 대수겠습니까?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는데. 정신이 혼미스러워지는데요. 자, 예를 들어 삼성이라고 치면 저는 뭐 야구 좋아하고 청취자분들도 야구 뭐 잘 아실 테니까 삼성 라이온스 구단이 대구에 있는데 그게 대구시 거잖아요. 대구 네. 광역시가 져준 거잖아요. 네. 그리고 빌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경기장의 운영권을 아예 삼성 라이언스에 준다. 네네. 그런데 경기장이 고장이 나거나 수리를 하거나 보수를 해야 되면 지하철이 의무적으로 고쳐줘야 되고 그건 대구시가 고쳐주고 수익금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아니 그 봉이 김선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유주만 지자체일 뿐이지 그렇게 되면 네. 사실 소유주는 그들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소유주는 자기 집 수리는 자기 돈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자기 돈으로 안 하는 거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소유주를 넘어선 수준의 이제 그거죠. 그거를 네. 그거를 100년이요? 네. 25년 더블. 아직 법이 통과는 안 됐는데 이제 50년까지는 지금 돼 있는 거고 이제 100년. 법 안 해요? 네네. 아 그럼 그런 법이 문제가 있다는 건 국회에서 알고 있습니까 지금요? 알려주셨어요? 저희 책에는 그게 좀 나와 있는데 네. 뭐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 알려주셔야 돼요. 그 국회의원들이 의외로 맹탕이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실은 이 책의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네. 저희는 매년 예산을 이제 DB화 시키고 있어요. 네네. 지금 4년째 데이터베이스. 네. 7,800건 되거든요. 우리나라 예산 네. 사업이. 네. 그걸 저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패턴 이런 걸 이제 보는데 아. 올해 특히 작년도 그런데 올해부터 이상한 패턴이 몇 개 보이는 거예요. 네. 갑자기 VIP라는 단어가 급증하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VIP라는 말이 이제 관료들 사이에서 대통령을 네. 부르는 은어예요. 네. 근데 그 공식 문서에 이제 어. 그것도 546번이나 등장을 해요. 올해 예산서에만. 그러니까 VIP 지시사항이다. 네, 네. 관심사항이다. 이런 표현들이요. 네. 네. 그게 들어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특히 융복합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해요. 융복합. 네. 융합복합. 네. 아, 네. 그거를 이제 또 찾아냈고 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문화관광부 예산이 급증하다는 것도 이제 파악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요 네. 내년도에 3.5% 증가해요. 네. 거의 증가 안 하는 거죠. 물가도 그 정도밖에 오르잖아요. 네. 거의 증가를 안 하는데 문화 예산만 아. 불과 4년 사이에 네. 두 배로 증가를 해요. 문화부가 핸들링하는 예산이요. 네. 그러니까 와 어마어마한 문화 강국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저 대통령 공약으로 딱 숫자로 얘기한 예산이 두 가지인데 네. 복지 예산 147조. 네. 근데 내년에 130조거든요. 아. 결국 안 지킨 거고. 네. 그 또 하나가 뭐냐면 문화 예산 2%예요. 네. 이 문화 예산 2%라는 공약은 예전에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네. 프랑스를 우리 문화 강국으로 해보자 네. 한 거예요. 그래서 네. 프랑스 좀 어울리잖아요. 네, 좀 어울려요. 네. 근데 우리가 왜 뜬금없이 문화 예산 별로 문화에 관심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한 이유가 저도 몰랐는데 아. 이번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이거는 오래된 기획이었구나. 그 최순실이 기획하고 한 예산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네. 무슨 김영재 원장한테 가가지고 뭐 주사를 몇 번 네. 맞았느니 이거는 주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건 예. 그건 정말 그 대중의 관심을 호도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와. 그 거기에는 아주 코미디 같은 게 있는데요 네. 이제 약간 이건 저희 추측인데요 네네. 체육 예산이 특히 많이 증가를 해요 체육 예산 4배가 증가를 해요 체육 예. 와. 네. 김종일이라는 사람이 체육 차관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 원래 체육 제2차관은 되게 힘이 약한 체육만 하는 부서였는데 네. 이분이 이제 종무실, 그러니까 종교 관련한 것도 가져오고 아. 관광도 가져와요. 아, 2차관 산하로 네. 문화체육 관광부잖아요. 체육 관광을 다 가져간 거죠. 네. 그러면서 예산을 4배로 늘리는데 아. 그 핵심이 아까 이 토토복권이에요. 네. 그거 토토복권 해보셨어요? 아니요. 네. 토토복권이 네. 우리 로또만 다 알잖아요. 네네. 토토가 로또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규모가요? 네. 오. 사람들이 잘 몰라요. 복권 안 하시니까 잘 네네, 도박 안 하. 토토 말만 들어봤죠. 건전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네. 복권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네. 왜 그러냐면 로또는 숫자 맞추는 건데 토토는 경기를 보면서 맞추는 거잖아요. 아. 근데 무슨 경기 보고 맞출 것 같습니까?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야구 경기 뭐 그런 거 할 것 같죠? 네. 아니면 다 외국 스포츠예요. 어 그렇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이제 NBA. LPGA 이런 거 보면서 해요. 어. 이거 제가 물어봤어요. 한번 네. 관광부. 네. 이거 혹시 그 나라를 알고 있냐 그랬더니 네.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다는 네. 거예요. 네. 네. 왜 케이블 TV 이런 데서 밤에 네. 외국 스포츠 이렇게 중계를 많이 하는가? 네. 비밀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어. 그냥 매니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네. 그 매니아들은 도박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 그런데 여하튼 근데 저희가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이게 그 복권 그러니까 도박 중독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연구를 먼저 해요. 네. 그랬더니 이들이 쉽게 도박을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갑자기 불법 도박 단속을 시작해요. 네. 그럼 그분들이 합법으로 옮겨오겠죠. 어. 그러면서 토토복권이 급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매소를 어이구. 발매소를 3천 군데를 증설합니다.
엄청나거든요. 7천 군데였던 발매소를 만 개로 늘리면서. 그 어디서 파는 거예요? 그냥 일반 저 그 로또, 편의점? 로또 파는 데서 같이 파는. 아 전문점? 네. 아 뭐 이 집은 명당짜리 이렇게 현수막 네, 붙어있는 네, 그런 데서요? 그래서 파는데 그래서 그 예산이 갑자기 이제 4년 사이에 네. 토토복권 판매량이 대여섯 배가 증가하면서 와. 이렇게 된 거고요. 그건 근데 국가가 앞장서서 도박 네.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충분히 네. 저는 이제 유추 가능한데 네. 다만 이게 범죄냐의 문제는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 네. 거죠. 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면 그렇다면 이들이 정말 도박을 걱정했느냐? 네. 그 치유하는 예산은 15억이에요. 3조 5천억을 벌어가지고. 3조 5천억을 벌어서 토토만 네. 토토만 3조 5천억이고 전체 도박 예산이 20조예요. 야 그럼 담배보다 더 나쁘네요. 그렇죠. 아, 담배도 나쁘지만 담배세도 나쁘지만. 예. 와 그냥 노골적으로 국민들 특히 그 스포츠 토토를 하시는 분들은 제 뭐 이해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막 고소득 고학력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소득 국민들의 주머니를 기어코 어떤 방식으로라도 털어내겠다라는 일념으로 예. 1년에 3조 5천억이요? 예. 근데 와. 치유하는데 15억 쓰고 예. 그러니까 치유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들을 밥벌이로 생각하는 와. 거니까 예방은 당연히 관심 없고 네. 왜냐하면 예방하려면 예방하면 매출이 떨어질 테니까요. 예. 이게 그래서 그 이 국가가 네. 이제 노골적으로 이 어떤 범죄적인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게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럼 이런 것도 있겠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 프리미어리그 영국 프리미어리그 중계를 보면서 그 도박을 한다면 약간 뭐 운동 경기 보고 이런 건 그냥 뭐 정신 건강에도 좋아 보이고 이러잖아요. 네. 어 그리고 부정이 개입할 여지도 별로 없고 뭐 거기 가서 누굴 로비하거나 뭐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공정해 보이고 다른 네. 도박보다 아 이런데 이런 효과를 주는 거는 재미도 주고. 그 한 두어 달 전에 네. 그 어떤 네티즌이 뭘 발견했냐면 네. 프리미어 축구를 하는데 네. 광고판에 한글 광고판이 있는데 네네 그래요 가끔 불법 있어요. 도박 그 사이트였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 막 신고해가지고 이제 이 정부에서 그쪽 프리미어를 연락을 해서 이제 내리게 했는 일이 아, 한번 있었는데 아, 그 정도로 이게 지금 이 우리가 모르는 세계 네. 그러니까 도박의 세계에서는 네. 그게 굉장히 산업화되고 있었다는 거죠. 아, 저는 바보 같은 게 저도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 가끔 보거든요. 근데 이 전광판에 뭐 영어만이 아니라 중국어가 많이 나오고 중국은 워낙 뭐 쪽수가 많으니까 어디나 중국사라고 그러니까 그렇다 쳤는데 한글 광고가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야 우리가 참 저렇게 많이 보나 했는데 비밀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네. 스포츠 토토. 그 도박하는 사람들 계속 보고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문화체육부가 그 문화부가 할 수 있는 핸들링 할 수 있는 예산을 부쩍 늘려놓고 네. 그러니까 어차피 딴 데서 못 뺏어오니까 네. 그걸 늘리는 거죠 자체적인 아. 그리고 그 토토복권 돈이 들어가는 문화 저 뭐냐 그 문화체육기금이 네. 그 아, 체육진흥기금이 네, 네. 그 기금 59개 중에 하나인데 네. 이 기금은 정부 산하 기금도 아니에요. 아 그럼 뭡니까? 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네. 운영하는 기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국회 예결산할 때도 벗어나 있고 네. 그 뭐랄까요 그 관료들과 그 관련한 자들의 이제 그 저 주머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되는 거고요. 네. 이번에도 그 아까 제가 220개 얘기했잖아요. 네. 스포츠센터 네. 네. 거기서 K란 이름만 빼고 조윤선 문화부 장관이 네.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순실은 사라져도 그 돈은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쪽 관련한 사람들은 최순실이 먹던 걸 자기들이 먹는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공범이 그렇죠. 엄청 많네요. 그러니까 구조적 공범들. 네. 아, 조윤선도 공범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그 체육계 인사들한테 강의를 갔어요. 네. 근데 제가 꼭 그 운동권 인사들. 네, 운동권. 네, 네. 진짜 운동권. 네. 네. 그래서 착한 체육인들. 네, 네. 분노하시는 분들. 아. 평창올림픽 반대하시고 네.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 그런 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르겠죠. 체육계 인사들인데도 아. 그들의 세계관은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진짜 백이 네. 아, 이 사람들이 왜 이랬나. 그게 그 저는 그래서 이명박 정권보다 이 박근혜 최순실 정권이 더 예산 따먹기에는 고도화돼 있다. 이렇게 더 사악하나요? 네. 이명박은 확 자기 스스로 확신이라도 있잖아요. 국민들이 반대해서 그렇지. 네네네. 사대강을 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물론 네. 진짜 이렇게 믿는지는 알 수 없는데 네네네. 그래도 믿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을 벌려서 거기서 좀 이익을 쟁취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본 건데
이들은 기존에 하던 일들에서 따먹는 방법을 알고 그리고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죠. 그게 이제 저희가 보니까 예전에 지금 혈압이 올라가고 뒷목이 좀 뻑뻑뻑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경재단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면서 훈련이 됐었던 거예요. 아, 스터디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이명박은 사장이었으니까 네. 기업이 사업을 벌려 사는 걸로만 생각을 한 건데 네. 이들은 그게 아니라 불도저로 삽질해가 네. 돈 버는 거면 알지만 이들은 권력 관계를 이용해서 구조적으로 가져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죠. 영남대 하나 먹어서 거기서 가져가고 네. 유경재단에서 가져가고 이런 식의 것들을 아는 거죠. 근데 아니 유경재단을 통해서 학습을 했다 일단 알겠는데요. 이 공익법인이 돈을 그렇게 먹는 게 쉬운 건가요? 서울시에서 이제 저 감독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떤 방법들로 그렇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땅을 매각해요. 헐값에. 유경재단이 가지고 있는 네. 땅을. 뭐 영남도 그 모른 제3 그들과 관계된 제3의 인물한테 매각하죠. 네. 그러면 이제 그들은 그걸 사요. 그러면 네. 이제 그 자체로 이미 돈을 빼돌리게 되는 거죠. 현금이 꼭 오고 가야 이게 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현금은 오히려 기피해야지, 기피하죠. 범죄자들이. 그러니까 저 무슨 마름 같은 사람쯤 되는 사람에게 땅을 판다. 네. 그럼 100억 원 땅을 뭐 10억에 팔면 이를테면 네. 90억 원의 차익이 생기는데 그런 식으로 먹는다. 그렇죠. 그게 가장 큰 규모의 네. 그 쉽게 하는 방법이죠. 네. 영남대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그 흑자인데 흑자형 적자 뭐 불황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사실. 네. 그리고 또 땅은 계속 또 사면 되잖아요 자기 돈으로. 네. 또 사고 또 팔고 그 면세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횡행하고요. 이제 그 구조적으로 가져가는 건 뭐 사람 누구를 고용해서 이건 잔돈이죠 사실은. 사람 뭐 1억 연봉짜리 10명 해봐야 얼마 됩니까? 1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분들한테 그 돈은 별로 뭐 큰 그러니까 아니지. 그 한국일보가 조금 앞장서서 보도했는데 최순실 재산에 대해서 네. 한국일보가 막 쭉쭉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8천억 조 했다 10조까지도 막 치고 있던데 네.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는 거군요. 네, 저는 가능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단기적인 시각에서 증거가 확실한 것만 조사를 한 건데 네. 만약에 이제 특검이 조사를 잘하고 점점점 이 내용들이 밝혀지면. 네. 상상하지 못할 규모도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규모의 재산을 박근혜 최순실 일당이 가지고 있고 네. 앞으로 만약 예산 등을 통해서 더 많은 재산을 불리려고 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건 어떻게 해서 이거 생각하세요? 이거 아주 쉬운 질문이긴 한데 우병우 씨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산도 많고 에? 뭐 300억 신고한 재산만 쳐가도 돈도 많고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뭐 돈 욕심이 있겠냐 흔히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의 큰 착각이죠. 아 착각. 네.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99석을 가진 사람이 네. 100석 채우려고 더 노력하지 아. 그 한 석 가진 사람은 별로 욕심이 없다고 나오는데 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라는 건요 네. 먹고 살려고 돈을 버는 사람은 정말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고 아, 우리 같은 사람들 네. 네.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게 돼요. 아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100평짜리 옆에 90평에 사는 사람은 비참하게 생각하지만 그 아, 맞아요. 50평짜리 그렇죠. 옆에 60평에 사는 사람은 네. 굉장히 저이 여유롭게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비교하는 건 자기보다 더 부자를 비교를 하는 거지 아. 가난한 사람과 비교하지 않죠. 그럼 사람들 얼마나 착해지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최순실도 이재용 같은 부자가 네. 되고 싶은 거군요. 끊임없는 욕망이라 그 이제 네. 그 욕구가 있고 네. 그 욕심이 욕심 있고 욕망이 있잖아요. 네. 욕망이죠 다. 욕구는 우리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욕구를 네,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조금 더 보면 욕심이고 불필요한 것까지 이제 하게 되면 욕망이 되는 거죠. 그 이 방송에서 전에 그 김근식 교수가 그런 말씀하셨는데 전투기 같은 거 사는 게 이게 당장 값도 어마어마하지만 마치 컴퓨터 프린터 같아가지고 한 번 사면 그 다음에 엄청나게 빨대로 꽂아놓고 빨아가는 방식이다.
그 올해 국방 예산이 내년도에 40조인데요. 40조. 네. 그러니까 예산이 400조, 국방 예산 40조인데 네. 그 국방 예산 중에서 무기 유지 관리 하는 데만 5조 원을 넣겠어요. 새로 사는 건 한 6, 7조 정도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바로 그런 거죠. 합하면 12조, 네. 13조 정도 되는군요. 그 사단 하나 운영하는데 1000억도 안 되거든요. 네. 아니 보통은 예산이 네. 어느 부처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이라는 게 주로 인건비든 고정비용들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게 70-80%여야 네. 맞는 거죠. 아, 아닌가요? 아니죠. 그거는 네. 좀 그걸 줄여야 된다는 건데 아, 네. 근데 국방부에 아까 얘기하는 저 무기 유지관리는 바로 그 고정비용이죠. 네. 아, 근데 그걸 차라리 네. 우리나라 업체가 개발해가지고 네. 들어가는 건 우리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데 그렇죠. 뭐 무슨 고용이라도 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이제 외부로 나가니까 네. 미국한테는 네. 그 우리나라가 최고의 저 무기 수입 국가잖아요. 봉이죠. 봉이죠. 봉. 그래서 이제 김제동 씨도 그런 말을 하는데 네. 아니 저 주둔 저 방위비 분담금 얘기하는데 네. 그 무기 수입이랑 같이 연동해서 생각하자. 네, 네, 네. 그 무기 수입을 줄이면서 그 분담금도 줄 테니까 네. 그렇게 하든가. 네. 아니 무기 수입 많이 하니까 분담금 얘기 좀 하지 마라. 네. 줄이든가. 네.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이건 이거대로 저건 저거대로 이제 우리 봉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무기를 많이 사고 그걸 네. 잘 유지하는 게 필요한 이유는 김정은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호시탐탐 남침야역 이런 거. 네. 태어날 때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북한은 얼마나 씁니까? 그런 돈을? 우리 한 10분의 1 정도로 알고 있어요. 국방비 10분의 1. 네. 그럼 4조 정도 씁니까? 네. 그 정도 쓰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국가 GDP에서 국방비 쓰는 예산이 가장 높은 나라가 북한이죠. 북한이고 네. 그게 거의 3-4할 정도. 네. 아니 3할 28% 정도. 28% 네. 3할 정도. 와. 근데 그렇게 쓰는데도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중국이 한국보다 국방비를 더 많이 쓰기 시작한 게 네. 불과 7-8년밖에 안 돼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중국이 쪽수가 이제 13, 예. 물론 그렇긴 한데 예. 그 이제 소득이 이제 네. 웬만큼 돼야 되는 네, 거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7-8년 전까지는 소득이 뭐 저기 한 2-3천 달러도 안 됐으니까 네, 네, 예. 네. 그런 거죠. 하여튼 저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야 아까 재벌들 말씀하시면서요 대탐소실 이거 좋은 말입니다. 대탐소실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박근혜 최순실이 먹고 또 재벌들도 살찌우고 이런 구조로 갔다는 거예요. 윈윈하는 네. 구조네요. 그러니까 소실은 이제 그들한테 준 돈이죠. 미치 재단에 뜯겼다는 거. 대탐이니까 네. 사실은 재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진 게 된 거죠. 이럴 때 뭐가 있습니까? 뭐 삼성 합병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그렇죠. 삼성 합병이 크고 네. 그다음에 각종 노동관계법들. 아. 그다음에 민자 투자 사업이라든가. 네. 그리고 또 뭐 이제 그 심한 경우에는 그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들도 사면해 주잖아요. 네네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네. 뭐 정부에서 얻어낼 게 한두 가지인가요? 네. 돈과 또 내지는 이제 범죄적인 사실에 대한 그 부분들. 네. 뭐 그리고 이제 그 이 노조나 이런 거 노동 관계 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부로.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이 병원에서 잘 노시다가 또 병원에도 별로 없었는데 사면을 받았다고. 네. 네. 그래서 진짜 아픈 CJ 이재현 회장이 땅을 치면서 네. 미움받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랬더니 영화를 잘못 제작해가지고 넌 해도 안 돼 뭐 이런 답을 얻었다고. 그게 사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 유치하게. 그 사실 CJ가 무슨 뭐 이 민주화나 이런 데 의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그냥 돈 되니까. 네, 돈 되니까 하는 거죠. 네. 그게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 활성화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 세계가 네. 잘 되는 나라들은 최소한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네. 시장이 못하는 일을 정부가 해야 되는 거지. 지원하되 간섭하지 네. 않고 개입하지 않는. 대신 이제 시장이 못하는 네. 일 그런 거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제 네. 정책을 하는 거죠. 네, 하여튼 제가 지금 진행을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가지고요. 근데 야 정말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또 그 박근혜 최순실 일당이 예산을 통해서 치부를 하려던 대목 뭐 한두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신다면 외국에도 손을 댔죠. 이제. 외국에요? 네, 해외 온조 사업. 지금 우리나라가 네. 저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온조를 받다가 온조를 하는 나라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2조 7천억 정도 해외 온조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예산으로. 근데 ODA라는 거. 예, 네, ODA입니다. 네. 해외 온조인데 물론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2조 7천억 근데 사실
저희 OECD에서 권장하는 거는 GDP 한 0.5까지 지원하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한 8조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우리나라 적은 거죠. 네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이제 갈 때 이게 굉장히 사각지대예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돈을 쓰니까 네. 정산 이런 걸 어떻게 확인을 못 하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지난번 저기 베트남에 가서 네. 이제 베트남 대사랑 불러가지고 이제 박 대통령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아. 이제 무슨 재산 편성하라고 그러면 네. 이제 편성해 주는 거예요. 네. 베트남에 무슨 로봇 무슨 학습 무슨 왜 그 베트남에 그런 게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네. 아, 몇십억짜리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자기네 관련된 업체 가서 이제 가져가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보도가 이미 된 건데 네. 그런 거 아니면 예를 들면 미얀마에 네. K 뭐 저 무슨 타운을 조성한다 해가지고 아. 한류를 뭐 진출시키겠다. 네. 그래서 뭐 2천억을 쓰겠다. 아. 이제 그러는데 그걸 위해서 미얀마 대사를 삼성 임원 출신으로 임명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해요. 근데 이제 미얀마 쪽에서 볼 땐 이게 무슨 약간 뜬금없는 자기들이 그렇죠. 뭐 왜 필요하지도 않고 네. 차라리 돈을 주든가 뭐 자기들 뭘 하는데 그렇죠. 아니면 도로를 닦아주든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네. 그래갖고 미얀마가 거부를 하니까 계속 하게 해달라 뭐 로비를 하고 가는데 아.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외에도 예를 들면 해외 문화원들을 이제 하는데 네. 문화원에 또 예산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아. 자기 업체들이 이제 무슨 홍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 형태로 돈을 받아가는 이런 아. 것들을 하죠. 그 모든 것의 총 기획자가 최순실인가요? 혼자서 다 저는 이제 보면 네. 뜻밖의 최순실이 좀 능력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어. 우리가 그냥 아줌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강남 아줌마? 네. 네, 보톡스만 맞는 네. 그 정도보다는 좀 넘고 네. 넘는데 이제 그것도 있지만 관료의 도움 없이는 이렇게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치밀하게 네. 계획을 세워서 그 이제 예산을 뽑는 방법 같은 거는 네, 네, 네. 사실은 최순실이 좀 조금 뭐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할 수 없는 영역이. 예를 들면 저희가 제가 19년째 하고 있는데 네. 저한테 맡겨도 그 정도 기획은 좀 쉽지 않죠. 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정창수 소장님을 누가 매수해가지고 한번 작정하고 국가 예산에서 네. 빼먹을 수 있는 걸 빼먹어 봐라 해도 네. 양심이 걸려서 양심 상관없이 네, 상관없이 네. 해도 좀 감탄할 만한 수법들이 나온다.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정관제라고 하는데요. 네. 정치인과 관료와 저 재벌 이익 집단, 재벌 네. 및 이익 집단 이 3자가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아. 저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저희가 이 보고서 처음 한번 냈어요. 10월 24일 날, 네. 10월 27일 날 채널A에서 네. 아, 채널 TV조선에서 네. 최순실 그 이제 예산 기획안 한 걸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거의 다 예산이 됐어요. 아. 근데 문제는 그 채널A가 그 보도했던 그 사업들 있잖아요. 네. 보도했잖아요. 27일 날, 네. 네. 28일 날 바로 문광부에서 반박 보도 자료를 디테일하게 돼요. 아. 그거는 이미 그들이 그걸 백업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거는 갑자기 하룻밤새 뭐 몇 시간 해서 뭐 작업할 수 있는 없죠. 네, 네. 어떻게 조사해서 그걸 하겠어요. 네. 그거는 그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 아. 최준수 사업을. 네. 그러니까 방어도 금방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의외로 오버한 게 또 저희들한테 큰 정보가 됐죠. 네, 네. 아하, 너 이렇게 가져갔구나. 아. 저는 옛날 밑 빠진 독상 때부터 보면 네.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차라리 우리가 깝깝해서 못하는데 네. 대응을 하고 해명하면 네. 할수록 더 자료가 많아지는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관료들은 특히 이 문화체육관광부 관료들도 그렇고 문영표도 그렇고 어쩌고 그다음에 안종범이도 청와대 수석이죠. 그런 얘기를 일관되게 하는데 위에서 시키는데 어떻게 안 하냐. 예. 예 수준을 넘어서는 거네요. 그러면.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여저께인가요? 그건 그냥 종범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범이죠. 네. 문영표 이사장 이제 구속했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영혼 없는 공무원도 처벌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네. 네. 그 만약에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면 유진용 장관 이런 사람들 뭡니까? 네. 거부하고 잘린 거잖아요. 네. 배째로 가면서. 네. 그러니까 최소한 그리고 뭐 굉장히 강렬하게. 격렬하게 거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렇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의 소신은 지켰다. 그리고 공무원은요. 네. 장관이니까 그만둔 거지. 네. 장관 아래에 이제 그 뭐냐 간부들이나 하급 공무원들은 딴 데로 전보를 보내지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우리 신분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게 결국은 뭐냐면 지키니까 안 시키면 뭐 잘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자기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게 무슨 시키니까 한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면요. 제가 의혹이 하나 생기는데 우리 정창수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참 나쁜 공무원이 문화부에 있었잖아요. 네. 그게 지금까지 확인되고 뭐 보도에 따르면 정류를 안 챙겨줘서 그렇다. 네. 네.
그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전반에 대한 군기잡기일 수도 있겠네요. 이 고도로 계산해서. 그렇죠. 한 놈만 패 전법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건 확실하게 임팩트 있게 효과를 딱 주고 국장도 아무리 신분이 보장돼도 내가 날릴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딱 보여주면 뭐 공범 뭐 또는 종범이든 간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관료들에게 시킬 수 있다. 네. 이런 관측 그 동의하세요? 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네. 그 뭐 이 나쁜 공무원 이제 물론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그만두는 건 있겠지만 네. 아, 그런 공무원들이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좀 그 뭐 명예훼손 문제 때문에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6인방이 있어요. 이렇게 막 어디에요? 아, 문광부에. 아, 그걸 네. 협력하기 위해서 다 그릇을 채웠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저 요즘 하도 무서운 세상이라.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그냥 저 내부적으로만 아, 이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적극 협력자들이 있어요. 아. 차라리 그냥 그 시키니까 한다. 근데 그게 약간 저도 공무원들하고 많이 상대해 봤지만 네. 시간 끌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아, 안 하고자 한다면 네, 네, 네. 네. 그리고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좀 못하겠거든요. 딴 데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마치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네. 무서워서 벌벌 떠는 척하면서 자기도 거기서 이익을 쟁취하는 아,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관료들은 어떤 이익을 챙겨 먹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기초자치단체 뭐 구청 옆에 네. 스포츠센터가 생기면 이 관료들은 어떻게? 아니 관료들은요. 네. 일단 그 자리에 있는 게 저희 이익을 챙기는 거고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 권력이잖아요. 네.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그 비리는 이제 부록인 거고 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떤 조직을 만들고 해주잖아요. 네. 최순실이 지나간 다음에 누군가 남아서 그걸 또 챙긴다고 했잖아요. 네. 1순위는 관료들이죠. 아.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그 보이지 않는 산하 조직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그거 자기들 퇴직하고 또 가는 거죠. 아.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지금 찾아낸 게 제가 1300개를 찾아냈거든요. 1300개 최순실 예산. 아니. 그럼요. 이게 먹고 사는. 그러니까 이 정부 돈으로 먹고 사는. 그 아까 스포츠 재단 220개는 그걸 하나를 묶어서 하나를 보는 거고. 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에 예.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어. 그들은 그래서 최순실이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예.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어. 왜냐하면 사이즈를 넓혀주는 거니까. 네네. 먹을 거를 예. 늘려주는. 예. 파일을 넓혀주는 거니까. 덕분에 예산 늘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최초로 400조 원을 네. 돌파하고. 그러니까 문화 예산 2% 네. 되고. 아. 그리고 자기들 뭐 저기 퇴직 자리도 보장되고. 네. 같이 또 저 나눠 먹는 거죠. 얘기가 나와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조금 조명 받은 거지. 좀 다른 부처나 이런 데도 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아유, 그럼요. 지금 저는 이제 미창부 쪽과 융복합 때문에. 네. 미창부 쪽하고 미래창조하고. 네. 네. 그다음에 약간 국방부가 있고요. 국방부. 그다음에 이제 산업부 쪽도. 뭐 수출 저 촉진한답시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무역투자진흥회의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던 저 회의인데 네. 30년 만에 부활을 시켰어요. 아. 그 박정희 때 뭐였냐면 막 사무관이 나와서 네. 거기 뭐 현대 올해 수출 몇억 불 할 거예요. 그러면 네. 5억 불입니다. 그러면 네. 10억 불을 해. 하면서 네. 이제 하면 예예 네. 예 하면서 이제 하는 네. 군대식의 어떤 그런 네. 회의였는데 대통령이 그걸 즐겨보고 같이 앉아가지고 그랬는데 그걸 다시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에 안 맞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그런데 문제는 VIP 발언이라고 했던 게 거기서 주로 나와요. 아. 야, 수출을 위해서 이런 산업을 증진시키고 뭐뭐 하세요라고 딱 얘기하면 네. 박스 쳐가지고 이제 관료들이 예산서에 넣어요. 네. 그러면 이제 문광부는 그게 이제 기획이 돼버린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재정부에 올라갑니다. 그럼 재정부가 그거를 당연히 승인해 줄 뿐만 아니라 네. 오히려 문광부와 요광부도 더 증액을 해주는 네. 사례도 많아요. 아. 그래서 결국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관료들이 좋아하는 이제 먹잇감이 많이 늘어난 거죠. 네. 이 짧은 시간에 정창수 소장님을 모시고 듣는 말씀만으로 이 어마어마한 예산 도둑질을 알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건 뭐 정말 방송의 한계입니다. 그렇다고 뭐 방송을 한 15번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께서 하실 수 있는 선택은요. 책을 보세요. 그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이고요. 정창수 소장님과 함께 일하시는 나라살림연구소의 연구위원들이 공저를 한 겁니다. 출판사는 답이네요. 답. 출판사 이름이요. 답입니다. 네, 답이 안 나올 때 답을 찾고 네, 하여튼 답. 근데 출판사 이름이 재밌네요.
그리고 책값도 뭐 13,000원으로 저렴한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최소한의 정보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시민 노릇도 하는 것 같아요. 자, 마무리를 할 시간이 어느덧 다가와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데 자, 하여튼 이러면 이게 도둑질이잖아요. 네. 그 빼앗는 거니까 강도일 수도 있고 강절도를 동시에 이제 국가기관을 내세워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이 도둑들을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이걸요? 핵심은 네. 우리가 알아야 면장을 한단 말 있잖아요. 알아야 면장하죠. 모르면 면장도 못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주인 노릇 할 수 있거든요. 네.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네. 물론 세상 모든 걸 알 수는 없죠. 네, 네. 이게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 문제가 네.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렇죠. 시민 입장에서 네. 내가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그 네. 우리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독립운동 막 하고 그럴 때 네. 모두가 독립군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누군 농사도 네. 져야 되고. 농사도 네. 져야 되고 네. 또 오면 이제 가끔씩 뭐 이렇게 네. 슬쩍 뭐 저 동전 한 푼이라도 좀 보태주기도 네. 하고 네. 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한마디 거들어주기도 네. 하고 이런 거잖아요. 네. 지금은 뭐겠습니까? 네. 후원을 해주기 저희 네. 이제 시민단체들 후원을 하거나 네. 그런 걸 한다든가 아니면 네. 무슨 청원을 할 때 같이 끼어서 같이 이제 이름도 올려주신다든가 네.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서 공부하시면서 이제 수준을 높여가시는 거 네.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싶어요. 일단 시민들은 그렇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도덕을 막으려면 이게 투명성, 책임성, 시민참여 이 세 분야가 있는데요. 투명성, 책임성, 시민참여. 시민 네. 그러니까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접근이 안 되거나 네. 정보가 나와도 그게 알아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로 예산이 써 있는 게 있고요. 네. 그게 저 일선까지도 그렇게 하는 식이 많아요. 네. 제가 학교 운영위원을 한 10년 해봤거든요. 예산이 올라오면 제목만 막아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 네. 식으로 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19년을 하니까 네. 이제 좀 그렇죠. 눈에 튀긴 건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 예산 쪽 관련 전문가가 굉장히 적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공무원도 전문가가 없어요. 아. 공무원들이 자기 일만 알고 문제식이 없는 것도 있지만 네. 공무원도 보기 힘들 정도로 예산이 복잡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승자박이죠. 네. 근데 그 권력이란 게 원래 남이 몰라야지 권력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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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런 문제, 투명성이라는 문제 계속 과제에 있기 때문에 네. 저희 같은 연구소가 하는 일은 주로 그걸 쉽게 설명해주고 네. 전달해주는 역할을 네. 하는 거죠. 네. 네. 나라 살림 네. 연구소. 정부는 당연히 노력해야 되고 네. 그게 투명성이고 두 번째는 네. 책임성인데요. 네. 예산 낭비에서 지금까지 처벌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죠. 예산 낭비에서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도 예, 처벌받은 예. 사람은 없다. 예. 누군가 책임자는 있잖아요. 예, 근데 VIP가 있거나 일선 공무원이 있거나. 그러니까 비일이나 네. 횡령은 처벌을 받지만 네. 그냥 그 예산 집행돼가지고 정책 실패한 거는 처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저는 이제 미국에 납세 소송 제도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걸 도입해야 된다. 납세자 소송 제도. 예, 예. 네. 그래서 그 내부 고발을 하거나 소송을 걸면 네. 그 환수를 하고. 보통 한 5배 이상 환수를 하거든요. 그 해당 관료에게요? 관료나 기업한테. 아. 그리고 그 환수하고 그 환수된 돈에 최대 30%까지 그 사람한테 줘요. 우와, 그거 하시죠, 네. 그거. 미국은 지금 그게 네. 링컨 대통령 때 만들어져서 링컨법이라고 하는데 네. 160년째 지금 있거든요, 그게. 그거를 만약 했으면 정창수 소장님은 전 갑부가 돼 있겠죠. 갑부 정도가 아니라 1조 4천억에 30%면 얼마입니까? 우와. 그래서 그 법 만드시고 저희랑도 네. 친하게 지내시고 야 근데 정말 그럼 좋겠네. 아니 10%라도 예, 이게 그 처음엔 격렬히 반발이 많았는데 네. 참여정부 때 네. 인수위원회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아. 근데 결국 이게 입법화가 안 됐습니다. 못했군요. 관료들의 저항과 정치인들의 무관심.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의 문제가 그거예요. 네. 하기로 한 건 했으면은 네. 좀 좋았을 텐데. 만약에 그것만 해놨어도 네. 당연히 이명박도 처벌받을 수 있고 다 될 수 있겠죠. 아니면 그런 법이 있으면 엄두를 못 낼 수도 있잖아요. 예, 예방 효과.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예. 왜냐하면 번복이잖아요. 네. 1년에 한두 건만 그런 게 발생하면 네. 사람들이 그거 보고 패가망신하는구나. 아니, 그렇죠. 내가 뭐. 그리고 고발하면 네. 내가 재벌이 되는구나. 그럼 만약 많은 사람들이 호시탐탐 노량진에 있는 젊은이들 10%가 이쪽으로 돌아왔을 네. 것 같은데 예상 공부하죠. 그리고 그들끼리 네. 담합이 안 되죠. 네. 누군가 맞아요. 배신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원래 그 배신을 깨려고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배신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책임성 문제인데. 아니 말이 배신한다는 거지만 카르텔을 깨는 거죠. 그렇죠. 그 그렇죠? 네. 네, 카르텔을 깨버리면 투명해지죠. 네. 짬짬이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시민 참여. 그게 그 뭐 헌법을 고치거나 할 건 아니고 아니에요. 법률 안으로 하면 법률로 하면 되는데 입법 발의가 돼 있습니까 지금?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 계속 이제 회기 지나면 폐기되고 이렇게 된 거죠. 뭐 이상민 의원이라든가
저 김현미 의원 이런 사람들이 네. 계속 입법안을 내는데요. 네. 다수 정치인들의 무관심, 관료들의 격렬한 저항.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이 오히려 관료들 눈치를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안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야당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잖아요. 하여튼 비박인지 네. 무슨 보신당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2월 임시국회에서 여러 개혁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그래도 약간 기분 좋은 소식들도 들려오는데 그때 꼭 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촛불을 구체화시키는 것. 광화문의 함성, 네. 광장의 함성을 구체화시키는 게 이를테면 정창수 소장님 말씀해 주신 그런 법이 만들어지는 걸 거 아니에요. 네. 그 사실 지금 오늘 제가 가는 특검, 박영수 특검도 네. 원래 그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네. 저랑 2013년도에 네. 같이 토론회도 열고 막 그랬었어요. 아, 박영수 변호사가? 네. 그러니까 그분이 네. 상식적인 수준에서 왜 세빛동 농성 이런 걸 저 만들었는데 누구도 처벌받지 못하냐. 네. 그래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뭐. 아니면 현재 법 갖고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막 고민하고. 오, 좋은 분이네요. 네, 그런 그렇다면.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심성이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예산 관련한 것에서는 굉장히 그 의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이 표현되고 구체적으로 뭐 토론회를 열고 이랬다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분이네요. 어, 요번에 뭐 사고 많이 치시겠네요. 사고가 아니라 좋은 일 많이 하시겠네요. 네. 기대가 됩니다. 어휴, 소장님 하여튼 소장님이 이 따끈따끈한 책 2016년 성탄절 12월 25일에 나온 책 그러나 벌써 2세를 찍고 있고 어쩌면은 뭐 또 곧 3세 뭐 이렇게 쭉 나갈 것 같은 책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이 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못했으나 하여튼 박근혜 최순실이 예산을 통해서 어떻게 해먹는지 그게 당장 오래 해먹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놀랍게도 25년 50년 100년까지도 내다보고 예산 도둑질을 하고 그 피해자는 물론 고스란히 국민들이고요. 급하게 예산 써야 될 때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젊은이들이나 저소득이나 뭐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도 안 되고 있고. 아, 하여튼 헤어져야 되는데 제가 그 지난번에 칼럼을 법인세를 썼어요. 그래서 우상호 바보야 막 그랬는데 법인세 인상 안 한 거 네. 정상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 정치인들이 아주 전 법인세 인상은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MB 이후에 계속 그 부자 감세 얘기를 야당에서 했으니까요. 그리고 뭐 정세균 의장이 뭐 청년세법인가 이런 것도 발의했고 그래서 되게 여건도 좋고 쉽다. 그런데 너무 쉽게 또 포기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승질이 났었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링컨법, 링컨 시대부터 미국은 갖고 있던 법을 우리가 아직도 못 갖고 있는 거 정치인들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죠 그 사람들은? 지난번 네. 김영란법이 히트를 친 다음에 네. 권익위원회에서 네. 링컨법 얘기를 꺼냈어요. 네. 이제 위원장이. 근데 묻혀버렸죠. 그것에 사람들이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관료들은 알기 때문에 저항하고 네.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욕구가 약하고. 아니 근데 구체적으로 그걸 담아주는 건 정치인들이잖아요. 네. 정치인들은 왜 그러죠? 정치인들은 특히 야당. 네.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개혁의 욕구가 너무 작거나 아니면 단기적인 시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급한 일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네. 정작 중요한 일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예산도 정부가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예산 수정률이 1%도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회계적인 수정이 있어요. 네. 그거 빼면 지금 수정한 거에 3분의 1로 줄어요. 그러니까 400조 중에 한 0.23% 정도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안을 마련해서 국회 보내면 실제로 요란하게 회의는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거의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 되는 건가요? 못 되는 건가요? 둘 다인가요? 둘 다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못 하는 거는 너무 커서 엄두가 안 나서 못 건드리는 거고 네. 저희 안 하는 거는 이 사람 이분들이 지역구 예산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네. 그 이제 공무원들이 그걸 가지고 딜을 하죠. 그 지역구 5억 10억 가져가는 거에 이제 막 파묻혀서 네. 실제로 5조 10조 막 이 나라가 지금 막 꼬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네. 건드리지 못하는 게 됩니다. 관료들이 정치인들을 어떻게 핸들링해야 될지를 네. 너무 잘하는 거군요. 그리고 깎는 예산마저도 네. 제가 그 실질 업무를 했거든요. 네. 야당의 예산 업무를 위탁받아서 네, 네, 그러셨죠. 네, 네. 갖고 와요 미리. 자 깎으실 거 준비해 왔습니다. 아,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노는 거네. 그게 그렇죠. 농단이고 농락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단체들 모아서 네. 깎을 돈을 3조 5조씩 만들어줘도 네.
이게 엄두를 못 내죠. 아, 우리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이 예산 400조 중에 10% 정도 제외하면 다 세금일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세배 수익이 한 10% 정도 되는 거죠? 예. 그 거의 대부분 정말 국민들의 피 같은 정말 혈세인데 그야말로 혈세가 이렇게 관료들, 재벌, 또 박근혜, 최순실, 그다음 무능하고 안이한 정치인들에 의해서 정말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 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아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민 참여인데요. 네. 이번에 탄핵할 때 불과 2, 3만 명이 움직여가지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막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도 막 분열되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전 국민이 나서 끝까지 기대하지 않고요. 네, 네. 그 왜 그 그런 말 있잖아요. 2%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든다. 아, 네. 이런 것처럼 네. 국민 중에 1-2%만이라도 아. 예산에 관심을 가지시면 나라살림연구소는 회원제입니까? 아직은 회원제는 아니고요. 아. 나라예산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네. 저희랑 참여연대랑 환경연이랑 모여가지고 네, 네, 네. 그 시민사회 시민단체 네트워크로 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운영을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주로 교육, 아, 용역 이런 아직 후원회원 이런 건 없고요. 예, 아직은 안 만들었습니다. 만드셔요. 네, 저 새해부터 만드셔가지고 예. 이 방송 들으신 시민들도 참여하고 싶은 분 있으면 아니, 시작은 뭐 언제나 10명, 20명부터 해가지고 뭐 예. 100명, 1000명 이렇게 늘어나면 그러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 저희도 그 요즘 그 지금 하루에 한두 분씩 전화가 오시는데 네. 이 책 낸 다음에 네. 네. 뭐 자기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느냐 네, 네. 저희도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어이 그 빨리 고민을 끝내시고 시민이 네. 아니요 그래서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의미의 성장이잖아요. 네. 어 그리고 저는 뭐 지역의 자활센터들이나 뭐 복지기관 이런 데 많이 가는데 가보면 정말 기본적인 예산이 없어가지고 뭐 정말 꼭 해야 되는 뭐 수리도 못하고 있고 보수도 못하고 있고 방치되고 있고 뭐 이런 데 대부분 되게 많거든요. 자활 사업에 참여하시는 가난한 사람들의 시민들에게 그 최저임금도 안 줘요. 네. 그건 정말 엉망이고 부끄러운 거고 그 자체로 불법인데. 그러니까 한쪽은 예산이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한쪽은 이렇게 정말 백년 박씨 최씨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박근혜 아 박정희 최태민부터 온 그 40년이 앞으로 100년을 더한다. 와 끔찍하네요. 네. 하여튼 이런 얘기를 우리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님께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정말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고요. 우리 소장님 또 바로 특검에 가셔야 됩니다. 네, 특검에 출석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강의하시고 또 잘 안내도 해주시고 최순실이 어떻게 도둑질을 했는지 청취자들에게 또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예, 뭐 저는 이제 그 세상 저 지금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시민 참여할 때 아라의 면장한다고 네. 말씀드렸는데요. 그 세상에 새로운 게 없습니다. 문제는 계속 지속되는데 우리가 그걸 인식했을 때는 문제지만 그걸 느끼지 못하면 이제 그거는 세상에 없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거겠죠. 최순실 같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무슨 게 문제가 있는지 주사 자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지 어떤 게 국정농단인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좀 주인의식을 가진 시민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주인의식을 갖자. 그래야 나도 살고 네. 국가 공동체도 살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 이 팟캐스트 오다방이 이렇게 격조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새해 첫 방송에 정창수 소장님이 모신 까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의 도둑질을 지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거. 또 나아가 예산을 제대로 쓰고 정말 국민을 살리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뜻으로 새해 첫 방송 진행했습니다. 정 소장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만